사용하는 일반 용어 가운데 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발달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지적장애, 여러가지 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이런 장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는 겉으로 드러난 장애보다도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무섭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앓는 분들 가운데 보면 지체가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장애, 이 발달장애는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일정한 시기가 되었는데 성장판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한창 성장할 발육기에 있는 아이가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현대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나이는 30, 40대가 되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대단히 불행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철없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를 의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자주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축복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자가 받을 복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금식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정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했는데 금식이 응답이 안 됩니다. 작정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상위에 올라가는 그릇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리고 놋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그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조건하고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내가 믿음도 그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데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것을 부어주실 때 그릇이 약해서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가운 겨울 날씨에, 영하의 날씨 때에 유리컵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차가운 날씨에 펄펄 끓는 물주인자 물을 부어보세요. 터져버립니다. 물은 똑같이 100도 물의 온도인데 똑같은 유리 그릇인데도 어떤 것은 깨지지 않고 어떤 것은 깨져버립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깨지는 그릇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성장판이 멈춰버린 오늘 이런 영적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원인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거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소개하는 이러한 사람같이 복을 내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게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그의 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열두 아들이 바로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 이후에 인류 역사는 야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손들은 세계 각처에, 각 분야에, 각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처음부터 성성장구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 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먼저 태어났던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등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앞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2등이었습니다. 2등 인생, 2류 인생.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의 별명을 주셨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을 가르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렁이 인생입니다. 버러지 인생입니다. 버러지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사기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을 장자 축복을 대신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죽 한 그릇에 그는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의 젊은 날은 도망자가 됩니다.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던 것이, 찾아간 곳이 바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에 그는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꼭 환난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반드시 베델로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시몬과 레비 두 아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 도망자가 또 되게 됩니다. 가족들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족의 주변에 있는 연합했던 많은 부족들이 야곱 일행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의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환난 때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시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시대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때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왔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사건이 삽입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8절에는 유모 더보라가 죽음에
더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창세기 35장 7절과 창세기 35장 9절을 연결시켜야 자연스럽습니다.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35장 7절에는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그리고 바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대단히 자연스러운데, 이 가운데 창세기 35장 8절을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들어갑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더보라 유모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성경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는 짤막한 창세기 35장 8절 내용에는 유모가 죽었다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유모가 죽었는데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8절에 유모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였더라. 이 상수리 나무, 유모를 묻었던 상수리 나무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는 알론 바구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론 바구시라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왜 유모가 죽었는데 나무에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세기까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처형할 때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있는 유모를 죽었는데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해서 십자가 나무 밑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은 그곳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할까요? 유모가 죽었는데. 유모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왜 유모가 죽었는데 바로 8절에 유모가 장사되고 났더니 바로 9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셨습니다. 유모가 죽고 바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리켜 야곱아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본래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뽕나루 터에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시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는 기도를 말합니다. 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뽕나루 터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뼈가 환도뼈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항상 남의 발 뒤꿈치만 잡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남의 뒤꿈치만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뽕나루 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시고 실질적으로 부르신 것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을 갖고 지었다 할지라도 이름의 가치는 부르는 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긴 자란 뜻입니다. 너는 이긴 자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유모가 죽었을 때, 유모를 상수리나 말에 묻었을 때,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은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능치 못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수많은 왕들이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시작되는 다윗 왕, 바로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왕들이 그 혈통에서 핏줄을 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유모가 어떤 것일까? 반드시 시작은 유모가 죽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모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유모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유모는 갓난 아이,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는 유모가 필요합니다. 유모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유모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고 그리고 씻겨주고 항상 남을 보살펴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유모입니다. 걸음마도 취하지 못한 아이를 잡아일으킬 때에 이 아이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유모 손을 잡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모는 항상 아이에게 떠먹여줘야 됩니다. 무엇인지 아이한테 먹여줄 때 아이는 먹습니다. 이 아이는 한창 젖먹는 어린아이는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귀한 것을 주어도 귀한 것을 모릅니다. 황금 덩어리를 아이 손에 쥐어주면 버려버립니다.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어줘도 버립니다. 수표를 액수가 얼마였던 수표를 아이한테 주면 던져버립니다. 대신에 한 조각 과자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 이 아이는 그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신앙의 유모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신 분들 가운데도 반드시 유모가 한두 명씩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에 내 아내이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는 유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약하고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남편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같이 오는 유모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남편은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에 바로 서질 못합니다. 띠뚱띠뚱하다 또 넘어져 버립니다.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계속 넘어집니다. 영적으로는 그 남편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생활하는 남편은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인지 몰라요. 황금 덩어리, 때로는 수표,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교회는 나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대신에 마치 과자 한 조각을 아이 손에 쥐어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려주고 달래주고 업어주고 안아주는 영적으로 이런 유모 같은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들은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유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무가 죽어야 됩니다. 유무가 없어야 됩니다. 나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많은 웅변가들이 모여들었었고 그리고 수많은 철학가들, 소위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지식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당신들은 모든 재주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웅변가들입니다. 당신들은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 은사,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으로 먹이는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면 갓난아이들입니다. 당신들은. 왜 그럴까요? 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말,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하더니 갑자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와서는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당신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부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 앞에서 누가 서서 일을 하면 지도자가 서 있으면 반드시 시기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파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내 사람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어린 신앙생활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은 종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또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습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항상 띠뚱띠뚱 걷다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사람들이 말하면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따라다닙니다. 잘 따라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단한테 잘 넘어가고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갈라디아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는 따로서 종 노릇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종은 죽도록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일만 합니다. 종은 항상 고달픕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기만 합니다.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우리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른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젖먹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교회는 다녔어도 장성한 자가 받는 축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3살짜리 아이한테 주는 용돈과 청년이 된 자녀한테 주는 용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달라요. 아기에게 주는 것은 가자 몇 조각 주지만 장성한 자식한테 줄 때는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감당할 만한 것을 반드시 부모는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장성한 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대로 내 그릇이 장성한 자의 그릇이 되면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화강교회는 장성한 자의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성한 자가 되었더니 어린 신앙을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합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습니다. 언제? 내가 장성했더니. 벌써 하는 행동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오래 때가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남을 가르칠 만한 자리에 서 있는 선생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종과 같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수아 5장 11절에 광야 40년 동안에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고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에서 구워낸 곡식입니다. 불에서 구워낸 이 곡식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셨던 40년 동안에 내렸던 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가리켜 꿀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입에 넣으면 서로 녹아버립니다. 대단히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을 말씀합니다. 광야 신앙은 부드러운 것을 먹기 좋아하고 가나안 신앙은 강한 것을 먹는 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광야길은 고달픈 곳입니다.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볶은 곡식은 젖먹이 아이나 어린아이는 먹지 못합니다. 강한 자가 먹습니다. 장성한 자가 먹습니다. 그렇게 씹을 수 있는 치아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려면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그 상태에서 발달장애, 어떤 발육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영적인 성장판이 중단되버린, 스톱되버린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유모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늘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했던 이 사람이 내게는 이제는 없어도 나 혼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유모가 사라질 때, 유모가 장사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련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흔들리지 말고, 늘 감정이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하지 말고,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비가 내리면 태양이 더 떠오르고, 구름이 덮였다는 구름이 거쳐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치는데 어떤 사람을 칠까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뒤에 처진 사람들, 가장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들,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나 우리가 동물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합니다. 많은 짐승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사자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 많은 무리들, 짐승들 속에서 누구를 노리냐면 가장 약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새끼 어린 그런 짐승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사단 마귀를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사단 마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마귀, 이런 자들이 누구를 노립니까? 이 시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진 사람들, 항상 신앙생활에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단 마귀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내 몸에 병이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병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병이 내게 침투하느냐면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병이 차고 들어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생활에 면역력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사회 세상 밖에 나가 있으면 별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해서 무조건 귀를 열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만 들으십시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나를 시험들게 만들고 나를 실족시키고 부정적인 소리들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신세계에 병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모여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끼리 모여야 내게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와 계신 그것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경 강조하는 내용이 자라라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라서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라 올라가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가신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붙잡혀 섰을 때에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숯불을 피워놓은 곳에 세상 사람과 섞여 앉아서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가 한 편이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황급하게 하는 말이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망갔고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본래 이 사람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조반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달려왔는데 숯불을 보는 순간 며칠 전에 자신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안절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베드로 마주 앉아서 주님께서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며칠 전에 부인하고 저주했던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쳐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 올라가라는 의미는 여기서 두 가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도망갔고 더 이상 주님 보지 않겠다고 떠나갔던 그 사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건들보신 마음은, 용서의 마음은 아무도 우리 주님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포용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두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망가고 저주했지만,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까지, 그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모습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제자가 되십시오. 용서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는, 이 시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 예수 십자가 제일 세상 기쁨의 불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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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 에서 구했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주와 곧도로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넌 지금 죄에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찬양을 벗을 때로 금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나 보도해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이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의 그냥 예국이 죽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의 그냥 내 구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보기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유적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오. 주의 보혈 그냥 내 구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냥 내 우기 중한 피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좋은 오라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오다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륙은 받았을 곳에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보자기 그도우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로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받았을 곳에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걸고 사는 꼭 보는 기뻐 오란 나의 몸을 벗어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륙한 바다를 보사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함 역기다
아니니 내가 그리던 주를 내원 나의 기쁨 넘치니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오나 세상 뒤를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받았을고 주와 함께 다스리니 예수 십자가에 이름 빌어서 그대는 신이 어린다 그 목을 죄기에 다루며 그대 붙잡고지 않는다 예수의 목을 보고 그대는 신이 어린다 마음속에 쉽게 여주 예수와 함께서 늘 그대는 꿈을 만나 아무 때나 우리 그대 십자가 앞을 보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주 마음속 시식이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욕정 팔에 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또 같고 성전이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오늘 보고 그대 눈식이요 마음속에 시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의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좋다